스피킹 워크숍이야. 무지게임 1, 2, 3! 팬분들을 위해서 엑스제팬이 와요. 집에 데려다 주고 통화해 주고. 오! 오, 쉐입이다! 쉐입니다! 전쟁의 그만! 이거? 괜찮아? 지금 입었을 때 먹는 거야. 진짜? 고기. 뭐? 고기를 줘야 돼. 수술 갖다 주면 어떡해. It's been a long time. The last time I met, it was you. 나의 연단 설명할 수 없어. 눈 봤어? 뭐 그럼 웬일이야? 웬일이야? 우리 오늘 10시까지 오라고 그럴 거잖아요. 어? 근데 지금 내가 10시 정각에 도착했고 전 전에 도착했어요. 9시 20분에요. 그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크레이트하게 다녀. 일찍 넉넉하게 오지 말고.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전유리와 저는 맨날 이렇게 제 시간에 잘 다니고 아무리 15년 차 나이도 많고 79년생 30살이 넘고 이제 꺾였다고 해도 이렇게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는 늘 일찍 와요. 언니 왜 그래. 언니가 맨날 늦잖아요. 야! 보이는 게 단거야. 말만 평생에도 필요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느꼈어요.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과 나온 여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늘 제가 일찍 다니는 게 보여졌네요. 박 실장님 어디에요 지금? 우리 지금 바로 앞이야. 다 왔어. 뭘 다 와요? 매니저들이 하는 거짓말 저 그거 다 알아요. 맞아요. 진짜 야, 여기 다 왔다니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엠블랙 지금 여기 주차하고 있는데? 엠블랙 주차하고 있다고? 응! 저기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아, 내가 진짜 말을 하자면 너무 길어. 아니 그러잖아. 우리 엠블랙 애들이 안 왔잖아요. 다행이에요. 이거 뻔때를 보여줘야 돼. 언니 빨리 전화해서. 애들도 게으르니까. 이것들. 나처럼 맨날 일찍 다니고. 언니 맨날 그래. 늦잖아요. 무슨 일 하는 거야. 야, 너는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늦었다가. 이게 세폭이야. 이게. 아니, 세폭이 무슨 말이세요? 아, 세폭. 내가 발음이 좀 격해서. 에이, 무슨 말씀 세포, 하시는 세포. 거예요? 맨날 일찍 나왔어요. 카메라를 다 찍혔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너무나 억울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맨날 인사 잘해야 소용없어. 한번 인사 안 하면 저거 싸가지 없어졌다. 저거 변했다. 그런 말 듣고. 얘네 오면 일단 우리가 따끔하게 혼을 좀 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센 벌칙해요, 언니. 센 벌칙 어떻게 할까? 선착순으로 여기까지 들어와서 꼴찌가 아, 하위 두 명 아니면 하위 세 명 오늘 다 내렸다, 내는 거야. 내렸다. 회비. 얘들아! 선착순이야! 선착순이야! 선착순! 오늘 제일 늦은 두 명! 제일 늦은 두 명이 다 내야 돼! 뛰어! 제일 늦은 두 명! 제일 늦은 두 명! 야, 준이네. 왜 늦었어? 미르가 이게. 미르가 늦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드릴까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앉아서 잠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정말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 눈을 보니까 다 퀭해가지고 한 명은 지금 누워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이거 오늘은 링거 12시간짜리 맞는 거 촬영을 하는 걸로.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오늘 힐링을 위한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아이들 좀 원기 보충과 힐링을 위한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떠나자. 예. 최고입니다. 찬성 다 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원해요? 원합니다. 워크숍 원해요? 원합니다.
두 시간밖에 못 잤지만 힘이 나요? 아, 그건 아니랍니다. 가서 힘이 나게 해주세요. 오케이, 네. 가자. 애들아, 안 되겠어요. 그래, 원기 보충 해줄게. 애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날씨가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럼 링겔이라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링겔이라도 맞고 뒤에 출발하더라도 얘는 좀 쉬어야 돼. 에이, 머리 쏙 들어갔어. 응원을 좀 해줘. 바람을 빼고. 아 맞다, 다들 아시다시피 승우 형이 진짜 남자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몇 킬로 빠졌어? 지금 빠진 건 뭐 얼마 안 되는데 운동하고 있어서 4킬로? 4킬로? 빠졌어? 일주일 만에? 이제 한 2주 넘었죠. 대박이다. 더디네. 더디야 더디. 뭐 더디야, 2주에 4킬로면? 이슬만 몇 킬로야? 나 48킬로. 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네 키가 몇인데 48킬로. 너 죽어.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나 48. 6학년 때. 계속 갖고 말래? 지효 특기가 있어요, 지효 특기가. 노래 부르다 잠들. 어. 노래 부르다 잠들?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 끊기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또 그 일어난 부분. 천상 가세요. 지효야 노래 하나만 해줘. 원래 버스 타면 노래하는 건가? 노래해! 우리 다 노래 하나씩 하자.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회를 봤어. 꿈이 원래 진행자여서 항상 버스 안에서 사회를 보던 사진이 있어. 옷만 바뀌어 계속. 내가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오락부장. 오락부장 계속해서 오락부처럼 생겼어요. 닌텐도 플스 다 네모라거든요. 누구 잘 되게는 못 도와줘도 앞길을 막기는 너 내가 부셔버릴 거야. 정병이 부셔버릴 거야. 그래서 정병이 노래. 와, 진짜 근데 뭘 노래. 해야 되지 모르겠네.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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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도 좋아. 지금 여기서 발라드. 당연하지. 버스에서 발라드야. 박수. 정병이 노래한다. 정병이. 나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와. 혹시나 그대 돌아온다 해도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 아 못하겠다. 이야 아, 너무 잘한다. 아 예. 오 잘한다. 아, 노래 한곡 부르세요.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아 유리 노래. 우르르르르 상세 소리. 예. 뭐지? 잠깨요. 들어가자니. 아 왜 이러고 몰라? 나 하나도 몰라. 이슬 아름다워. 어떻게 알아? 아, 얘 동요! 동요 챔피언! 제가 전국에서 순위권 안에 있었던 동요제. 아, 진짜? 민병초등학교 양승호.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굉장히 그 청량하고 맑은. 근데 뭐 불렀는데? 윷놀이. 윷놀이가 뭐야? 네, 저도 몰라요. 윷놀이는. 윷나라 모나라 신나라 도나라 육가락을 더 높이 던져. 잘한다. 육가락. 정신 춤을 추자. 이런 사람. 우와. 이것들 진짜. 야, 너 육가락? 육가락을. 누나, 아까 노래 편집하고 한 번 더 할게. 처음 가는 것처럼. 아니, 우리 리얼이야, 그냥. 아니, 우리가 새로 혼자 노래 못 들어갔다. 태영아, 저 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자, 제대로. 조용한 대씨, 난 나를 찾지 마!
같아. 어, 여기 좋다. 어, 여기는 몰디브보다 더 좋아요. 그지? 네. 그 저스틴 비버가 어머니 선물 주려고 이런 섬을 800억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진짜 산 하나 막 사고 막 그러더라.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산이 하나가 팔리기 직전이에요. 아 맞다, 이게 네. 구봉인가? 아 사실 그 구봉밀인데 산이 두 개인가 세 개가 국립공원에 묶여 있어요. 그 내장산 아시죠? 어. 아, 잘 안 몰라. 아니 왜 TV에 그런 거 나오잖아. 야, 내 땅 밟지 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너 초상만 타야 되는 거야? 이제 산이 몇 개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세 개가 우리 건데. 오! 거기 뭐 개발을 할 테니까 팔아라 해가지고 아버지 오케이. 도저히 팔 팔려내죠. 우와. 그러면 야, 가서 야 박지원 못 봐야 되잖아. 네. 게임을 해서 걸린 사람이 밥을 짓는 걸로 하자. 팔을 만들려면 어쨌든 시장도 가야 되잖아요. 시장은 그 사람들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그 한 말 다 몰아주기? 몰아야지. 야 어떻게 다 가냐.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은 그냥 진짜 방에서 쉬기. 두 명을 뽑아야 되냐? 세 명을 뽑아야 되냐? 세 명을 뽑아야 돼. 세 명 뽑자. 팔씨름으로 하자, 팔씨름. 팔씨름 말이 안 되지. 그거 하죠. 아예 그런 데 아싸! 아싸 가오리! 가오리를 왜 하는 거야? 야, 근데 진짜 저거 하자. 저거 제일 많이 하잖아, 우리 어릴 때. 진짜 이거. 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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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론. 수박, 셋.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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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이렇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마다 게임을 바꿔요. 아, 좋다. 네. 그거잖아요. 지호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오케이, 좋아. 가, 일단 이거부터.